네.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네. 이대로 이따 죽어야 되는 운명인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우, 너무 격하시네요. 자. 오빠. 하여튼 먼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오빠 지금 무당들이랑 손잡고 뭔가 행위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무당 손잡고요. 굿 같은 거 하셨어요? 아, 무슨 말했어? 찾아가 행만 했어요. 뭐만 했다고? 아, 찾아가 행만 했어요, 계속. 그냥 방문 상담만 했다고?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응.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찾아가 행만 했어요. 이상한 행동만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네. 오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빙의 기운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빙의 기운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리고 오빠 지금 술과 연관된 업장으로 치고 들어와서 오빠 술 주도권에도 많이 지금 휘감겨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인간에서는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안 먹은 거지 전생에서 지금 따라드는 기운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약 주독도 같이 보여요. 아, 술 마시는데. 약물 중독도 있다고 오빠가. 아, 약을 계속 먹는다고요? 응. 약을 계속 먹는다는 건 몸이 안 좋아서 먹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에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하고 약으로 보완을 해서 대체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기운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안 먹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해결 안 되죠? 약 안 먹어도 해결되죠? 왜 안 돼요? 약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오빠 같은 경우에 전생에서 업장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빠 같은 경우에 제자 관문도 열려 있는 데다가 지금 상담 진행하면서 비방 걸렸던 기운도 많이 있는 데다가 나는 오빠가 굿을 안 했다 그러지만 나는 오빠 굿도 한 것 같아요. 난 굿한 그 기운도 자꾸 보여요. 굿 안 했는데 굿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굿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왜 한 걸로 보일까요? 자, 내가 주체가 돼서 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내 엄마가 혹은 내 할머니가 혹은 외할머니가 이렇게 내 어른 기준에서 하셨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모르죠. 저는 그게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본인은 인간 기준에서 내가 나를 위해 벌린 판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미안하지만 자꾸 굿한 것도 읽어져요. 여기서 따라 들었던 비방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지금 행위를 함으로써 빌고 다녔던 것도 되게 많다 해요, 어르신 전에서. 아, 네, 그럼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계속 지낸다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나빠지는 것만 있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업을 풀고 가는 게 제일 우선순위로 보여져요. 그럼 업을 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하고 인연 맺으셔야죠. 저희 같은 도법 제자하고 인연 맺으셔서 그 사람 전환에 조금 방문하셔서 그렇게 업장풀이 회양 발언을 조금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야 오빠 지금 처리판다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라서 가셔야지. 네. 지금 상황으로는 오빠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정신줄 놓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싶네요. 아, 그럼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무당 말고. 네. 무당 말고 도법 제자하고 인연 맺으시라고. 도법 제자요? 네. 그럼 시키는 선배하지 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법 제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가지고 업 풀고 가시자고요. 회양 발언 한번 하고 가시자고요. 오빠 지금 보면은요. 눈으로도 한 번씩 언뜻언뜻 지나가는 거 오빠 눈으로도 보고 있고 누가 귀에 와갖고 속닥속닥속닥속닥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느껴질 때도 있네요. 네. 자, 지금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 듣지 않아도 되는 거, 냄새 맡지 않아도 되는 거, 뭘 먹었는데 아무런 미각이 없는 거, 네. 잠을 잤는지 일어났는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 네.
지금 오빠 이거 빙의 기운 정리하는 거가 우선순위고요. 빙의 기운 정리하면서 오빠 지금 업장으로 눌려 있는 거, 제자 가문 열려 있는 거, 제자 가문도 옳게 열려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옳게 안 열려 있다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럼 빙의를 해결해달라면 어떻게 되는 구성해야 된다면 아, 그니까 어떻게 해? 나한테 오라고요. 그렇지. 근데 혹시 여자는요 왜 없을까요? 누가 오니, 오빠야? 아, 오빠한테 지금 운용되는 이 기운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어떤 여자가 강큰 여자 아니면 누가 와요? 그럼 여자로 사귀는 거는 잘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네,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오빠가 이거 안 돼. 좋은 건 기운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자 불러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자 불러서 여자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그렇잖아요. 그럼 평생 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빠한테 좋은 거를 먼저 읽는 거보다 오빠한테 안 좋게 운영되고 있는 힘이 너무 커요. 힘의 비율로 따지면 5대 5 비율이 아니라 2대 8 비율이에요. 오빠한테 안 좋은 거 운영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2대 8도 점수가 후예요. 1대 9예요. 때로는 10대 0이고. 그런 상황에 오빠한테 나는 뭐 좋은 일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어지는 게더 많지, 좋아지는 걸 찾아내는 게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오빠 거 기운을 정리해야 된다고, 나쁜 거 정리해야 된다고.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기운을 읽어내리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오빠가 좋은 게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좀 밀고 나가 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빠 거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정리하고 긍정적인 거 오빠가 가지고 있는 힘 좋은 거 이거를 좀 다시 끄집어 와서 챙겨 와서 이거에다가 힘 실어서 오빠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빠가 나 자신을 누르는 것 자체가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이 1이라도 힘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선순위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빠가 인간 육신체가 불편하던 정신적인 부분에서 불편하던 불편한 건 알아. 인정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거 X바이야 이 얘기가 나오면 나왔지 쟤 많이 아픈가 봐 이렇게 해서 본인을 위안 삼아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오빠가 되게 많이 속상해서 혼자 한탄하는 기운이 되게 많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안쓰러워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본인을 뒤통수 얻어맞는 사람이지 누구 뒤통수 때리는 사람은 아니거든. 마음도 되게 많이 여리고 아이같이.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 본인이 지금 내가 정신줄을 못 잡아서 외부에서 제3자들이 본인을 놓고 봤을 적에요. 표현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 우리 정신줄 놓고 왜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을 그렇게 유사하게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되게 안쓰럽게 보여지면서도 본인한테 누군가가 다가오려 그러면 선입견이 먼저 생겨지고 거리 껴진다 그래요, 자꾸. 예, 그니까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다고. 본인을 말 그대로 어디다가 딱 처박으려고 하면 처박으려고 그랬지. 이리 와봐, 우리 고쳐보러 어디 좀 다녀보자 하고 본인을 손잡아갖고 다닐 사람이 없어, 많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 스스로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나 스스로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의료계에서 아무리 그렇게 돈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그렇게 쉽게 이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호전되지 않아요. 진단명이 나오는 게 없어. 귀신병이니까. 오빠는 지금 쉽게 말해 귀신병이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명이 안 나온다고. 제자이면 차라리 오빠 제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게 풀고 가지만 오빠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빠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되면 오빠 더 지금보다 더 상황 나빠져요. 근데 귀신병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귀신병을 정리를 해야지. 정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뭐 뼈 부러져서 병원 가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이렇게 의료계에 가서는 오빠가 지금 이 상황들이 호전이 안 되니까 네. 영적인 부분의 의사를 지금 새로 만나야 된다고 영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오라고요. 오빠 그러니까 서울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아 여기 가면 된다고 내가 서울에 보고 가면 해야죠. 그러니까 오빠가 이게 정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인처럼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서울 올라오시라고. 네. 그러면 문제되는 거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 번에 그냥 업장 풀고 가면 되는 거고 오빠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오빠가 움직여야 된다고.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에 상처받고 살래요? 데모 박아놓고 그 데모술 빼고 살아야지.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도 안 좋아 심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있는 기운이 없으니까 건강한 기운 찾아서 오려고 하면 방법은 오빠 나한테 와요. 서울 좀 와요. 네. 우리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한번 해보게.